고향 극장 할매들이 뿔났다 2부. 맨 왼쪽부터 우리 영감 이장 하양 공률씨, 나는 이영님이, 옆에는 나랑 친한 언니들이여라. 어서 와. 그러면 이리 줘보소. 정상이도 정상도 뭐든지 그래. 이곳은 보통 사람이 못 꽂죠. 어디? 우리 할매들은 까막눈이라서 테레비가 고장나도 만질 정도 모르더라. 평생으로 일만 없어 살았단게요. 그런 것이야. 나오가. 나오가 가보소. 아직 안 나와요. 거가 인간인데. 아이고 허리 좀 피자. 당신 뭐로 가시오? 당신 뭐로 가요? 영감탱이 농땡이만 치고 술래시로 가기면 술판을 떠버렸네. 날마다. 아이고 징그러. 아이고 참말로 속상해. 아니 오기 전에 먹어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좋게 맞춰. 아니 우리 요새 자꾸 못해지만 이 화상들을 어찌했을까잉 참말로. 한잔더 아이고 난 너네 묵고 보러 가서 그랬네. 한잔 더 하실라. 나도 묵고 보러 가서 그랬어요. 아이고 생선은 개접을해서 그랬네. 아이고. 아니 뭐 다들 그냥 갑자기 다 가시네요. 이모 이리 와라. 술 한잔 더 오게. 야. 오늘 아침은 햇볕이 좋구만이라 간밤에 우리 집은 아주 찬바람이 쌩쌩이었는데 얼른 나왔죠. 일하러 가게. 또 무거적 기르고 또 안 걷지 말고. 아 오늘은 일하러 같이 나가시나 보네요. 아따 날도 더운데 무엇이 급해서 가자고 이렇게 했다시게 만들까이. 좀 쉬어갖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더운데 일하러 가자고니. 저 양반 어디 죽으러 가는가? 어깨는 척 쳐져갖고. 아이고. 아이고 성질나 아주. 여기 남자들은 여자 생각할 줄 몰라. 얼른 맞죠? 아이 따라 가고 있는데 또 얼른 가고 그러네. 저러컴 늘어터져. 저러컴. 벌써 마늘종이 겁나게 올라와서 얼렁얼렁 뽑아야 쓰겄는데 나만 급하단게요? 영감탱이는 눈꽃만 치도 신경을 안 쓰니 참말로 속타 죽건데. 근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는데요? 어? 이 영감탱이 어디 가볼 때야? 안 보이게? 이러자고 데리고 온게? 어마 내가 못 살아. 어메 이러자고 대단한 게 어디가 있는 거였지. 저거 안 갔네. 저거 사먹고 있는 갑네. 아이고 속상해. 일 못 해먹고 살겠구먼. 아이 인병이 무더워 안 갔는가? 형님 난 더운데 누드러 되요. 일 오시죠. 일 안 될게. 시원한가? 야 시원하요. 참 잘해 입은 사람이시. 저 양반은 너메 밭에 왜 온 것이요? 아니 말도 다 뽑았는가? 집사람 말도 뽑고 있어. 아, 뽑고 있어. 둘 뽑았으니 뽑을 거 아닌가? 형님들 말도 뽑았어? 집사람 뽑고 있을 거이시. 아니 연락 들어내가 뭔 연락? 뭔 얘기라? 근데 어제 거지기 다방이야. 저 내지 않나 갔다가 되면 어떻게 좋게. 그럼 이제 시간 있어 가봐야지 한번. 가는데 그런데 설구더니. 아니 마늘 좀 뽑으셔야죠. 또 어디를 가세요? 다방 가세요. 일은 다 맡기시고. 아이 어딜 가요? 일을 하고 데려다 놓을게. 올라봐라. 남자들 현지야 인기. 일을 하고 지지를 데려다 놓을게. 또 고생하고 또 딱 데리고 가네. 아 이거 참 답안 가신다고요? 아이고야 언니를 못해 그거? 하도 답답해서 언니들한테 왔구마이다. 들에 갔다 왔는가 동상? 야, 아니 아까 영감하고 둘이 나가니 뭔 일을 하고 왔는가? 뭔 일을 했다가 고치기 저 영감 데리고 일하러 갔는데 막 가서 저 더웠다고 안 갔을게 저 폭렬지가 불났고 왜 데리고 와보고 성질을 죽고 쓴게 그냥 일도 하고 와버렸어. 이런 사람 일이나 하라 그지. 오토바이 잘잘잘잘 타고 다니면서 그나저나 이런 사람도 일도 못하게 그러고 딱 갖고 가. 가다 간다고 그러고 따라가면 쓰겄는가? 이역 주작이로 살아야 돼? 아, 가장은 게 혼란 가불고. 시상은 우리 동네는 남자들 시상이요. 그래, 그 말에 맞아. 여자들은 아주 죽어라 하고 이래도 막 지도만 가고 어디만 가고. 그러고 다 쓰진 않았다. 누구는 놀 줄 몰라 이러는 줄 안단가?
오들도 한번 놀아볼면 끝내주지라. 고기 너리 잡고 있네, 저기. 아, 다 깨끗해지고 다. 그러니 그, 나는 높아서 딸 재주가 없다. 아, 가봐, 줄도 있고 온게 줄도 있고 온게 가봐봐. 죽어도 너는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구만이다. 저거 생선 같은데요? 가만, 이런 걸 설이라고 하던가요? 살짝 지금 그쵸? 어, 설이 맞는 것 같은데요? 맞죠? 쬐까 놀 때 많이들 하지 않았어? 오랜만에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지라 낭중에 갚을 것이오. 뭐하네 이 작거들 봐라. 어머, 아이고, 그거야 우리 거기다. 형한테 잡아봐라. 잡아봐. 아이고, 여기가 우리 영감이 꿀단지 숨겨놓은 음내여라. 아이, 다방 커피는 금이라도 들었다요. 커피는 집에도 잔뜩 있구만. 그러게 말이에요. 설탕 맡아드려 오빠. 아따, 동생 내가 잘 먹는 걸 아면서 그래. 뭣이여? 오빠 동생? 아이고, 기도 안 차네, 기도 안 차. 바빠, 지금 한참 바쁠 텐디. 아이, 농사가 여자지지 남자네진가. 아이, 참 깜깜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도 오빠들이 손 이어줘야지. 여자들, 무들 여자들어도 남자들 해내려고 여자 어째. 아, 때 옛날 말씀하시네. 네. 저 양반 입 실룩실룩거리는 것 좀 보소. 이쁘지? 예쁘고 뭐. 에이. 내일 나서 차 사줘. 그러지. 눈을 못 떼네. 영감! 사실 나도 영감이 어디서 뭐라고 댕기는지 생각하기 싫었으라. 아이고, 너비 훔치다 줄게. 잘 도망다. 아이고, 그날 용달 먹이려고 훔쳤으니 먹어야지. 그럼 어쩌건 훔치러 오라고 할 때 나로 어디 너비 훔치다 줄게. 잘 도망네. 아, 우들도 영감들 맨치로 만난 거 묶어 노는 게 겁나 좋더만요. 아, 영감 못쓴게 우리끼리 있으니 어복다복 좋네, 먹는 것도. 아니, 나도 활발하고 좋네. 응, 아따, 참말로 영감 없는 사람은 좋기도 좋겠네. 아따, 그 말만 써. 그 말은 좀 뺏어. 영감 없는 정임 언니나 영감 있는 나나 금진 언니나 일복 많은 팔자는 똑같지라. 어따 맛있다. 그놈을 죽일놈의 영감들이 제일로 그 인식이만 안 오고 뒤돌아보는 거 그것같이 징은 거 눕니. 그런 때는 아주 콱 쥐어 바치고 잡아도 그래도 어른이라고. 어, 뭐, 그렇지. 젊어서는 뭐 써먹기라든지. 써먹도 못해. 지금 아무 소용부터 언니 아무 소용부터 지금 써먹도 못해. 이거 나는 이렇게 아이고 남자들하고 달릴 것만 달릴게. 하나도 써먹을 때는 없대. 여가 이런 데가 길 가난했다가 그 남자들이 그러고 일을 안 해서 배우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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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잠그러시쇼. 예. 네. 이장님 오시오. 야, 이장님 오시오. 이장님 오시오. 오메 이장이 어쩐 일이랴? 여기서 뭐 청선도 갔다 나오잖아. 아, 노인당에서 쓸라고 거기서 갖고 왔어. 아, 이 바쁜데 차바에 앉아서 이렇게 생선 잡을 시간 있어? 아, 우들이 무엇이 바쁘다고. 먹으면 바쁘지 안 먹는 게 안 바쁘지. 아직 안수동에 가니까 그 동생에다가 요집 아재에다가 아, 고기를 건정시킨다고 몰려놨던 거 또 선물을 놔뒀는데 누가 가져왔다가 난리야. 좀 요 생선 거기 생선 갔어야. 야, 아빠들 좀 바쁜데 이래야지. 너무 겁나. 아따, 겁나게 보라고 했었네, 참말로. 무슨 무서워? 나 가서 내가 미안해 말을 하고 일을 없도록 하랍니다. 아니, 그전에는 이보당 더운 것도 갖다 먹어도 괜찮았는데 아, 요새는 벨라도 아주 더 난리고 뭐이. 진짜 나는 이거 암시랑 안 올 줄 알았다. 이것 갖고 어쩌냐고 오더니. 아니, 나는 안 빌러 가. 나는 가자고 하면 갈라네. 가자고 하면 가서 빌어야지.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 해야지. 어쩌고 그냥 만난가. 안 가! 가! 안 가! 어따? 아이, 가만 있어봐. 우리 이참에 영감들한테 한번 번때를 보여주세요. 여자가 웃으면 이렇게 아쉽고 중후한 것을 우들이 번때를 한번 보여줘야지겠네. 우들이 다 생각해 놓은 게 있구만이라. 모자도 하나 필요한디. 이거 얼마짜리요? 17,000원인데 권사님 사시면 13,000원만 주세요. 싸게 드렸는데. 다음에 올게요. 예, 그러세요. 아, 저거 우리 영감 아니야? 경기 아빠! 꿈에 저 영감 보소. 영감 두고 나가는 것이 쪼까 그랬는데 이제 암시랑도 않구만. 어이구, 저 영감 때 또 다방 갔는가 봐. 또 다방 들어가는가 봐네. 아이고, 못 살아. 아, 그런데 언니는 어디를 간단가? 정민아!
여기는 마을 새댁네 집인데. 정민아, 이리 와봐. 뭐야? 뭐예요? 너한테 편지를 좀 누구한테 쓰려고 왔는데 좀 써줄란가? 예, 들어오세요. 들어가면 써줄란가? 예, 들어오세요. 아따, 우리 어머님 큰 종이도 가져오셨네요.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으시나 보네. 어른한테 할 말이 많은 게 좀 여기다 써주소. 예, 그럼. 여기다 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소. 어머님 있으시면 뭐라고 쓰실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네가 이제 이러고 네. 요리 이러고 싹 써봐. 그러면 네, 이제 불러드릴게요. 불러보세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제가요? 어른한테 네, 어른한테 이제 쓰죠. 어른한테 예. 젊어서는 사랑도 못 받고 살았는데 젊었을 때는 사랑 못 받았는데 늙어서는 이제 나를 생각한 게 내가 생각이 나서 굳게 그냥 그래 써? 요건 또 뭔 꿍꿍이다냐? 나는 이제 여기 나갈 생각도 없는데 언니하고 동생하고 어찌고 나가자고 하는 거 나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테니까 이 편지 보시고 밥 많이 잡수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시오. 나 오도록 기다리고. 아니 어딜 진짜 가시려는가 봅니다. 엄마 남자들 몰래 조용히 나가자고 약속해놓고 나랑 정님언니랑 한참을 기다렸단 게. 저건 이제 나온다야. 어디 갔다 앉아서 귀여운가. 영감 챙겨주고 아들 챙겨주고 영감도 다 챙겨주고 못 살아서 나간 사람이 영감을 챙겨? 아이고 못 살겠다 진짜 네 버릇 고치려면 타가버렸다. 우리가 그러냐 우들 어디로 간가? 그렇게 언니 우리 어디로 갈까? 아 어디로 가든지 나만 따라오면 된단께. 정님 언니가 서울이고 어디고 가봤다고 해서 따라가긴 하는데 믿어도 될란가 모르겠네. 이쁘게 하고 어디 들어가시오? 예, 어디 좀 갔다 올라 나가요. 예. 이사님, 네? 우리 영감들 오늘 어디 가디야 그러면 절대 모른다고 안 봤다고 가르치지 마세요. 안 그러세요? 남자들아. 인자 우들은 한 배를 탔고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버렸단께요. 말도 없이 집을 떠나는 거이 생전 처음이어라. 그것이 그 무엇이냐? 이 가출. 내가 다 늙어서 가출을 다 했구만이라. 서로 의미가 났다. 도착하신 거 같은데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다 풀락을 했는가 없앴는가? 풀락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라져갖고 죽겠지. 내가 비행기장이요. 좋지. 네? 좋네. 진짜 좋네. 좋기는 좋아. 네? 왔다. 여기가 공항이라네요. 참말로 겁나 멋지네요. 영감쟁이 어디 나 없이 한번 있어보란께? 난 놀러간께로.